강력하고 집요한 항공작전 라인 베커가 시작된 후에 한 달이 넘어가던 6월 11일까지 미군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공습 부대를 날려보내 북베트남의 전략 자산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베트남 공군은 미군기들의 공습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미그기들을 대규모로 날려보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미군의 팬텀 조종사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의 공중전에서 북베트남 공군은 무려 30대가 넘는 미그기들을 손실했으며 비행장 공습으로 지상에서 격파되거나 전투 손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기체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100대를 넘어가고 있었죠. 북폭 휴식기를 이용해서 250대가 넘는 강력한 항공 전력을 양성한 지 한 달 만에 40%가 넘는 전력을 손실한 셈이었습니다. 미그 21과 미그 17을 주축으로 편성된 북베트남 공군기들은 성능 면에서 미군의 팬텀과 정면 대결로 맞서기에는 무리였으며 조종사들의 평균적인 실력 역시 한 수 아래라는 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3년이 넘는 북폭 휴식기를 이용해서 롤링 썬더 기간에 맹활약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을 교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이 다수의 신참 조종사들을 양성하도록 했었죠. 이렇게 양성된 젊은 조종사들은 전투 의지가 높은 편이었지만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항공 전력에 맞서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전술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군의 강력한 공습으로 대부분의 유류 저장소와 주요 수송로가 파괴돼 버리면서 북베트남군은 만성적인 연료 부족에 직면했으며 연료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 미그기들을 대규모 출격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푸겐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비행장들이 라인베커 초기부터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으며 소중한 미그기들이 지상에서 격파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국제공항이었던 기아람 비행장만이 공습을 모면할 수 있었죠.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북베트남 공군은 폭격에서 살아남은 미그기들을 비행장 근처의 야산과 정글로 이동시켜 은폐시켰으며 손상된 비행장은 필사적으로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렵게 비행장을 복구한 후에는 요격작전에 필요한 숫자의 기체들만 다시 비행장으로 이동시켜 운용하도록 했는데 기아람 비행장에 배치된 8대 헬리콥터들이 큰 역할을 했었죠. 불과 한 달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북베트남 공군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성적인 연료 부족과 비행장 공습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전투기들만 간신히 날려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북베트남 공군은 요격 전술의 변경을 결정합니다. 미그기들의 대규모 출격은 금지되었으며 베테랑 조종사들이 지휘하는 소규모 편대로 미군 공습부대의 배후를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라인베커 초기의 교전 상황을 분석한 북베트남 공군 사령부는 미 해군 팬텀 조종사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미그 17 조종사들에게는 미 해군 팬텀을 만나면
교전을 중지하고 도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라인베커가 시작되자마자 미 해군 탑건 조종사들은 공중전이 벌어질 때마다 미그 조종사들을 압도하며 엄청난 페이스로 격추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와 하이퐁 사이의 하늘은 미 해군 팬텀 조종사들의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처음 한 달 동안 탑건 조종사들의 성적표는 무려 16대 1이라는 놀라운 격추기 완비였죠. 기동성이 좋은 구식 전투기 미그 17을 대거 투입해서 미 해군기들의 공습에 맞서는 전술은 탑건 조종사들에 의해 무력화되었으며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음속 전투기 미그 17이 최일선의 전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북베트남 공군은 더 이상 미그 17을 날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마하 2급의 고속 전투기 미그 21과 초음속 전투기 미그 19를 이용한 소규모 요격 전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그기들을 소규모로 투입하는 요격전에서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 북베트남 항공군은 미 공군 공습부대의 능력이 미 해군기들보다 훨씬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아이언 핸드팀을 침투시켜 샘을 제압한 후에 강력한 ECM과 체프를 살포하며 대공포화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고도로 침투했으며 혁신적인 스마트 폭탄을 사용해서 북베트남의 전략 자산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죠.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롱비엔 철교와 함롱 철교가 파괴된 것처럼 이 전술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으며 이대로라면 북베트남의 모든 전략 자산들이 한 달 안에 초토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 공군 공습 부대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롤링 썬더 작전 때 노출된 것처럼 태국의 비행장을 출발해서 복잡한 공중 급유 과정을 거치면서 장시간 날아와야 루트 팩 6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공습 지점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일격이탈에 능한 미그 21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진입 경로와 공격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는 미 공군기들을 요격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반면 미 해군기들의 공습에는 미그 17의 출격을 제한하고 샘과 대공포화로 대항하기로 합니다. 통킹만에 위치한 양키 스테이션에서 출격한 후에 짧은 거리를 날아오는 미 해군기들은 공습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미그 21의 매복 전술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 해군 공격기들은 위협적인 스마트 폭탄을 주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군기들에 비해서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 공군기들과 달리 밀집 대형으로 ECM을 전개하는 능력이 낮은 편이었으므로 샘과 대공포화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북베트남 공군의 전술이 변경되자 미 해군 팬텀 조종사들은 향후의 전장에서 미국이와 만날 기회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1972년 6월 중순이 되자 북베트남 공군이 새로운 요격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라인베커 항공전은 북베트남 공군과 미 공군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롤링 썬더 막바지에 미그-21에게 농락당하며 체면을 구겼던 미 공군의 공대공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